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주제가 기록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고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이렇게 모든 하늘과 땅과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도 하늘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이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산천초목이, 또 모든 인간들이,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모든 재판들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서 뛰어나시기 때문에, 또 그 백성들의 뿔을 높이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휘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지휘자는 모든 찬양 대원들을 이끌면서 아름다운 그 찬양을 통해서 그런 찬양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찬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만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은 존재 가치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신비하다고 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늘의 신과 강의 신과 별들의 신을 우상으로 섬겼고, 또한 사람도 그런 독재자로, 그런 왕들로 섬겼는데, 이렇게 찬양할 존재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또 모든 만물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처럼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또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화와 아름다움을 이뤄가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48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또 인간들 모든 산천초목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한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 삶을 통하여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처럼 항상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아멘이들이 시작됐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